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남자 25세입니다. 정축, 임자, 갑옥, 정묘. 이 사주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 아들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합격을 하느냐?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아니면 사주의 운세 흐름이 어떻냐? 이런 부분을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은 전체를 장악을 해야 합니다. 사주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냐? 그냥 눈에 확 들어와야 합니다. 아, 이 사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야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주의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형충파의 이런 관계를 조금 알면 사주를 분석하는 데 무난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똑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갑목. 갑목을 갖고 오행상 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목은 벌써 뭘 보냐? 추나추동을 보라 그랬습니다. 봄이냐? 봄의 나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나무는 오행상 뭐는 다 다릅니다. 봄의 나무는 이때는 생기가 있습니다. 자란다는 거지요. 자라는 나무다. 여름철에 나무는 이제 성장점이 멈췄습니다. 그 상태에서 멈춰 있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갑목의 사오미 이게 두면 병삼요 12운상에서는 병들고 죽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을철의 나무, 겨울철의 나무를 조금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오행상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겨울철입니다. 겨울. 자, 겨울철의 나무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겨울철의 나무. 갑목이 오행상 겨울철이다. 목은 이 물을 굉장히 반깁니다. 오행상 목은 반드시 수의 기운 자체를 굉장히 반깁니다. 왜냐하면 수가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 어렵다. 이게 보겠죠. 근데 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과 계가 있습니다. 임과 계. 임 자체는 수에게 임과 계가 있는데 여기서 갑목에게서 임수가 만약에 많은 경우, 임수가 많으면 어떤 건가? 개수가 만약에 많은 게 어떤 건가? 이 사주에서 지금 임수가 많단 말이에요. 수의 기운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임수가 많으면 나무에서 수의 기운이 많으면 어떠냐? 뜰부자를 그다 했습니다. 부목이라고 했습니다. 부목. 뜰부자. 부목. 이렇게 보겠죠. 나무가 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개수. 얘는 개수는 내려는 비죠. 개수가 많다. 사주에서 개수가 많으면 뭐냐? 나무에게 개수, 너무나 비가 많이 내리고, 갑목에게 있어, 갑목, 을목이 아니라, 갑목에게 있어서 개수가 많으면 이것을 부목이라 그랬습니다. 부목. 이것은 썩을 뿟자를 이야기합니다. 썩을 뿟자. 썩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통나무가 개수, 비를 많이 맞고 있으면은 나무는 부패하고 썩는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뭘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떠 있다는 것은 목적, 방향이 약하다 이걸 보겠죠. 정신세계 멘탈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기 목표 설정이 선명치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많으면 식신상관을 제거를 시키, 약화시키니까 추진력, 배포, 배짱.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많으나 추진하고 나가는 리더십, 파워는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부목이 되든 이 썩어 있는 나무가 되든 이런 경우는 일단 뭐냐? 당연히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언제? 이런 사주에서 또다시 개수가 들어오거나 임수가 들어올 때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럴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사주에서 질문이 공무원이니까 어떠냐? 떠 있다? 부패되어 있냐? 이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주에서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계절을 보니까 자월이다 이게 보겠죠. 겨울철이죠. 겨울철. 겨울철에 나무다. 근데 오행상 수다. 그럼 이건 뭐냐면 겨울철에 나무다 하는 거의 시베리아. 시베리아를 연상할 수가 있겠죠. 추운 겨울에 물이 엄청난 큰 호수가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갑목에게는 열매를 맺는 데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열매를 맺는 데는 좀 약하다. 갑목에게 있어서 겨울철에 기운을 갖고 있다. 그때 물량이 많다 이걸 이야기했죠. 굉장히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원래는 이 갑목이 물을 즐기고 반기는데 겨울철에 물이기 때문에 소량, 소변 같은 물만 주어져도 괜찮은데 얘는 너무나 많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것은 뭐냐면 육친으로서는 모친을 이야기하겠죠. 어머니. 그리고 얘는 인성 자체니까 학문을 이야기하겠죠. 학문 자체. 학문, 공부에 관계된 부분이야. 합격을 이야기하겠죠. 합격. 합격에 대한 문제나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 승진에 대한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냐? 어깨에 짐이 많다. 이렇게 보겠죠. 어깨에 짐이 많으니까 갑목이 뭐냐?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하는 것은 따뜻한 화기를 원합니다. 화. 얘가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있으니까 괜찮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가 있는데 이 화의 역량이 힘이 있느냐, 없냐? 근데 없으면 그것은 허화라 그럽니다. 허화. 이게 정임합이 됩니다. 정임합. 정임합이니까 얘 자체는 뭐냐면 합이 되니까 묶여 있겠죠. 목으로 가지를 못하고 묶이니까 얘는 거의 쓸모가 없다 이게 보겠죠.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대운에서 살려줘야겠죠. 그러나 대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 정화는 허화. 계속 그 시기까지는 힘을 쓰지를 못한다 이걸 보겠죠. 갑목에서 이 정화는 뭐냐? 리더십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과연 리더십,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가 있네요 여기는. 근데 얘는 뭐냐면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여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얘도 묘위에 있으니까 승목에 있으니까 힘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근본적으로 이 사주에서 식신과 상과 식상 자체가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얘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얘가 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막강한 자가 좌우상충을 때립니다. 묘파 작용을 하니까 얘는 뭐냐면 못 살겠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목 자체는 이래서 이 사주가 뭐냐 물 위에 떠있는 부목이 되니까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뭐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또 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 하다 보면 힘들면 이 갑목이 멘탈이 약하니까 치고 나가는 파워가 약하다는 거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는 하지만 인성이 있으니까 시도를 하지만 어느 정도 도전을 했다가 관둘 수 있는 성향의 사주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좀 열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밭이 열악하다. 사주 구성 자체가 좀 열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갑목은 어쨌든 수의 기운을 필요로 한데 이렇게 많이 있을 경우 더군다나 계절을 보라 그랬습니다.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겨울철에 임자다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임자가 이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수생목을 해준다 해도 갑목 자체는 크게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지를 못한다 이걸 얘기죠. 아무리 갖다 밀어준다 해도 갑목은 힘들할 것이요. 또는 어머니의 입김이 작용이 된다 해도 이 갑목이 어머니의 인성에 의해서 꽃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사주가 그러면 지금 어떤 25세입니다. 이게 기후대운에 들어왔습니다. 기후대운. 자, 24세에서 33세 사이에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하느냐 봐야겠죠. 어디? 공무원 합격. 공무원에 합격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주서 갑목에서의 그 경금과 신금, 신과 유가
그 다음에 경과신이 관을 상징해 줘요. 경과신 관을 상징해 주겠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연 들어와서 공무원을 합격하냐, 공무원 합격 기운을 있느냐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천간에서는 이미 여기서 경금 자체가 경과신이 들어와있고 기토가 들어와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얘는 갑기 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때는 합을 해요. 이때는 뭐냐면은 갑기 합은 득재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득재. 묶였다 보는 것이야. 이런 데 묶인다 보는 것이라 갑목이 기토를 취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취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득재. 그리고 재물을 얻었냐가 아니라 재물을 취한다. 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24세 넘으면서 아, 나 이제 돈 벌래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득재.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관과 때 유에 관계된 것은 갑목에서 유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 그러니까 유가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왔는데 관이 들어왔는데 어떤 현상이 들어오냐. 일단 가장 태어난 달부터 자유 파작용이 된다. 귀문관살이 작용이 되고 파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파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돌면서 묘유상충을 때린다. 충 자체를 때린다. 충 자체. 그리고 얘는 뭐냐? 합을 한다. 합. 웬 이렇게 복잡하냐?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파도 있고 유가 들어와서 굉장히 이때는 뭐냐? 이렇게 여러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은 이 10년 삶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전했다 뭐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주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운을 10년간 맞이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목 자체는 묘유삼충 묘유파 사유축 합이 되니까 합이 돼서 금기운이 많아지니까 금이 많아지니까 사주에서 금이 많으면 목은 금에 의해서 부러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갈짓자로 갈 수가 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일단 뭐냐 1번 기본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다. 사주의 구성상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 대운은 일단은 기후대운이 들어왔다. 기후대운. 그러면 올해 신축년이겠죠. 신축년. 그 다음에 내년이 이민년이겠죠. 이민년. 그 다음에 개묘년 갑진년이 있습니다. 을사, 병우, 정미 이렇게 나가겠죠. 22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지금 20,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이렇게 보겠죠. 올해 지금 여기서 공무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내년 이민년에는 이민년 자체는 좀 힘이 약하죠. 그래도 한번 해볼 수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시험 준비가 늦었다. 개묘년은 어떻습니까? 개묘가 들어오면 천간에 개수가 들어오고 묘가 들어오면 얘는 습한 기운이에요. 습한 기운인데 이 갑목 자체는 지금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뭘 원하냐? 제발 나는 좀 따뜻한 걸 달라 이걸 얘기. 따뜻한 건 뭐냐? 토하고 화밖에 없거든. 토하고 화. 토와 화가 좀 제발 좀 갖다 달라 하는데 이 개묘년은 뭐냐? 오 안다. 근데 이때 와가지고 묘가 똑같이 묘가 들어오면서 다시 묘파니까 나 공무원 시험 준비 이때 안 한다 포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부 오래 해서 내년 조금 하다가 이때부터 다 도전 도저히 이거 안 하겠다 못해먹겠다 할 수 있겠죠. 갑진년 들으면 갑목 자체는 얘가 이제 갑목에게는 비견을 이야기해 줍니다. 경쟁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진이 들어오니까 진 자체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진축파 신자진 여튼 수의 기운 자체가 다시 여하튼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갑진이 들어오면 이 갑목에게 있어서 갑목은 뭐냐? 이때 갑진 보면 좀 나 밖으로 좀 놀러 다니고 싶어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이때는 갑목이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머리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고 기발하게 어떤 공부에 대한 작전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는 벌써 딱 보면은 합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을사 병우촌은 이때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한 겁니다. 을사가 들어 사숙에 들어오면서 사유축 합이 들어오고 이게 갑목 자체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무토하고 경금이 들어오고 병화가 들어요. 무경병. 유일하게 사속에 있는 무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신사회가 들어오면 인 자체에 들어오는 무토, 그 다음에 신에 들어오는 무토, 해에 들어오는 무토는 다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못 써요. 이 갑목이 못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사속에 있는 무토는 쓰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과 관성 기운 자체가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을사년에는 한번 뭔가 해볼 만하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공무원 시험이나 이 사주는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거나 이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 해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여기를 초지일관 치고 나가라, 여기서 준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들어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시기가 회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어떤 회사의 목적하고자 하는 회사를 자기가 정하고 그 시기에 이 시기에 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다. 이 좋은 타이밍을 놓치지 마. 사오미가 들어오면서 이때가 가장 오와 미보다 좋으니까, 병호가 들어온 것보다 얘가 가장 좋으니까 직장과 관계된 부분은 을사년이다 이걸 얘기해요. 직장.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이 시기를 하라. 그리고 또 이때 회사를 들어가자면 이때 회사를 들어가게 준비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사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조금 힘들 것이다. 이 시기 지나면은 오히려 이제는 뭐냐, 장사를 하려고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사주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이 사주에서는 사 속에 있는 무경병, 무화, 경과, 경화를 다 이 갑목에게는 너무나 좋은 영양분을 갖고 도는 시기니까 이때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죠. 단 을목 자체가 들어오면서, 을이 들어오면서 을목 자체가 갑목에게는 약간 경쟁자겠죠. 좀 힘들 수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수한 성적으로 점수를 받고 우수하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공무원 합격한다 해도 거의 가까스로 합격할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가 어떤 건가?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빨리 계절을 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냐. 근데 이렇게 겨울이구나. 근데 갑목이 원래 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을 몽땅 주면은, 더군다나 봄에 물도 아니고 겨울철에 물이면 이 갑목은 꽁꽁 얼어있다. 그래서 나무에서 꽃 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냐, 따뜻한 걸 원한다. 따뜻한 시기가 언제 들어오는가를 사주에서 보고 그 시기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